적군의 착륙 거점을 확보했어, 사령관. 워필드 장군은 현재 상황에서 주 군락을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다른 곳을 쳐서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있잖아.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을? 왜 또 이래 겁나게? 주 군락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땅굴 벌레를 없애는 게 어때? 땅속에서 저그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맞아. 적당한 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땅굴망 전체가 용암으로 펄펄 끓을 거야. 어떠세요, 장군님? 위험한 작전이지만 먹힐 수도 있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적 비행체야. 병력이 전진할 수 있게 돼도 공중에 적이 가득한 상황에선 적절한 공중 엄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정부에 의하면 감염된 정거장 하나가 적외들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적의 비행체 둥지 80%가 있다고 하더군. 그걸 파괴하면 공중을 장악할 수 있을 걸세. 치, 정거장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핵으로 쓸어버리지. 둥지는 구조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 표면을 날려버리는 정도로는 안 돼. 정거장에 타격대를 투입해서 하나씩 깨부셔야 하네. 레이나, 이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땅굴벌레는 땅 위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처치하면 되지만 대공 지원 없이는 아예 병력이 전진할 수가 없어. 정거장을 파괴해야 돼.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어. 다시 우주로 돌아가자고. 함께 가지 못해 아쉽군. 쓴맛을 보여주게, 레이너. 저그 비행체는 이 낡은 궤도 정거장을 작전기지로 사용하고 있네. 정확히 말하자면 소규모 정거장 몇 개를 정지 궤도 안에 하나로 연결해 놓은 형태지. 놈들의 동지는 너무 깊숙이 있어 폭격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지상병력으로 적을 쓸자면 우리 쪽 희생이 너무 클 걸세. 고관, 저 정거장이 어떻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지? 동력이 살아있나?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열기가 감지됩니다. 적의 감염에도 불구하고 냉각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정거장의 반응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멋지군. 바로 저겁니다, 장군님. 각 구역의 냉각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반응로가 과열되면서 알아서 저그를 처리해 줄 겁니다. 멋진 계획이군. 자네 진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참 뛰어난 참모감인데 말이야. 전 지금 제 자리가 좋습니다, 장군님. 자, 어서 가서 정거장을 쳐야겠군요. 캐리건이 이런 기회를 두 번 주진 않을 테니까요. 대장님, 모든 냉각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냉각시설 좌표를 지도로 전송하겠습니다. 지뢰막을 정거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냉각시설만 날려버리면 다 해결돼. 정거장이 불타오르면 그 위에 있던 것도 전부 죽을 거야. 안탈라마스 준비 완료! 네? 뭔 일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탈라마스 준비 완료! 후속 건물 완성! 그렇게 하죠! 안탈라마스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야근이다! 준비!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용을 하게 되실 겁니까? 라이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무슨 일이죠? 네,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당.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이 무슨 일이죠? 예. 에이, 깜짝이야. 그렇게 하죠. 수신 중. 아, 그렇소.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네? 다음은 누구니? 탐사 준비 완료. 출동이다. 듣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상태 양호. 뭔 일 있어요? 듣고 있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업그레이드 완료.
움직였는데요? 수신 중. 진입 중. 이상 후. 이쯤이야.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에이! 깜짝이야! 엔진 소리 죽이는데? 사령관님, 배출구에서 떨어지십시오. 감지 장치를 보니 유탈 리스크가 가득합니다. 도망 지원 대기 중. 듣고 있어요. 맡겨주세요. 네? 뭐라고? 통신 상태 양호. 한번 쓰여볼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승리한다. 이상 수신 중. 간단하군요. 뭔 일 있어요? 아이씨고.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바로 이거야. 명령을 주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사령관님. 전투를 수신 중.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탐사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본부. 정거장이 곧 폭발한다. 좋았어. 이제 빠져나와.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에이, 깜짝이! 도망 지원 대기 중. 맞아. 한마당 쓸어볼까? 그 정거장에선 대규모 공중병력이 감지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 깜짝이야!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도망치워! 그 정거장엔 지상병력이 많습니다, 대장.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뭔 일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듣고 있어요. 부속 건물 완성. 화면 잡혔습니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뭔 일 있어요?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야. 안 좋은 일인가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통신 상태 양호. 이상 무. 장전 완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명령을 주십시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시설을 잘 처리했군. 듣고 있어요. 크라이!
깜짝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통신 상태 양호. 전신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연결됐어. 에이! 무방 지원 대기 중. 그렇게 하죠. 계속 하세요. 아이 쉬고. 메이디, 메이디. 있어요. 진입 중. 전투를 위해 태양. 수신 중입니다. 네? 통신 상태 양호. 그렇게 하죠.
괜찮으셔서 다행입니다. 과연 괜찮을지 두고 보지. 내가 선물을 가져왔네. 젤라가 유물을 하나로 합쳤지. 생각한 대로 작동했으면 좋겠군. 그러게나 말이야. 난 외계 고물 라브랭이 따위 목을 걸기는 싫다고.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저물건에 모든 걸 걸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걸.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했기에 이 지옥 한가운데까지 올 수 있었던 걸.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라서 무서운 게 없는 건지는 몰라도 내 평생 자네들 같은 행운하는 본 적이 없네. 저물건이 갈날 여왕을 막는 열쇠일진 몰라도 결국 승리는 피와 땀으로 거머쥐는 거야. 수없이 분노하고 갈등하며 만일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난 확실히 깨달았어. 그렇게 서로 믿으면 우리 뭔가 해내고 말 거라. 어쩌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목숨을 걸만한 일도 있는가니까. 조각 잡는다고 고생한 거 생각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좀 으스스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저걸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되도록 빨리 처리하고 싶어. 동감일세. 지금 이 유물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야. 곧 사용하게 될 걸세. 이 망할 놈의 유물. 무슨 설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전 우주의 시공간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아나, 타이커스. 이제 마지막이군. 준비됐나? 물론이지, 친구. 우리가 칼날 여왕을 처치하고 영웅이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이지. 또 하나, 맹스크가 특별 사면이라도 해줄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고, 타이커스. 만약 발레리안 말대로 캐리건이 다시 인간이 되면 그녀를 데리고 여길 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 지미. 캐리건이 돌아왔으면 하는 자네 마음도 알고. 하지만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지른 짓은, 글쎄, 세상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도 있다고. 그 판단 내가 할 거야. 지난 몇 년간 맹스크는 자네를 악마로 둔갑시켰어. 하지만 자네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나선 이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 적의 포화 속에서도 서로 어깨를 맞대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무기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군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UNN에서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밤 도니 버밀리언이 이곳 코랄에 있는 자치령 정신건강센터에 자진 입원했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갑작스럽게 정신쇠약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양말만 신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추가로 맹스크 황제의 선언서와 땅콩 버터를 들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어서 건강을 회복하길 빕니다, 도니. 도니 버밀리언이 복귀할 때까지는 제가 UNN의 단독 앵커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UN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